중동 정세가 세계 경제의 최대 불확실성 이슈로 급부상했습니다. 지금은 중동발 리스크 완화를 기대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만약 유가가 추가적으로 오른다면 미 국채금리 상승 요인이 됩니다. 국채금리와 국제유가는 방향성이 대부분 비슷해서 유가가 오르면 금리도 상승 압박을 받습니다. 만약 갈등이 커지면 이 미국채 10년물 금리가요 5%까지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.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첫 시점도 영향을 미칠 텐데요. 중동 확전 여부에 따른 대응 수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 자, 금리 인하 시점이 멀어지고 있는 만큼 투자자 여러분 역시 경계를 늦추지 말고 보수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할 듯합니다. 이지혜의 뷰였습니다.